슈퍼주니어 쇼타임 카운트다운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슈퍼주니 어요! 반갑습니다! 예. 자, 잠시 후 6시에 공개될 슈퍼주니어 새 싱글 쇼타임 발매를 기념해서 카운트다운 라이브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네. 자, 신동 씨, 네. 우리 먼저 인사를 좀 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신동입니다. 반가워요. 안녕. 잠깐만, 려욱이 어디 갔지? 아, 려욱이 지금 화장실에 간 거지. 려욱이 어디 갔? 화장실 왜? 갔습니다. 아, 화장실 갔어요? 네. 네. 그럼 동해 씨가 먼저. 네. 급해서. 안녕하십니까, 슈퍼주니어 쇼타임으로 찾아온 동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자, 인사해 주세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그분이 오셨습니다. 배운 발걸음으로 들어오네. 배운 발걸음. 네, 안녕하세요, 려욱입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자체발광 보성미남 은혁입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자체발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특 씨 오늘 뭐 어디? 네.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왜? 네, 이거 오토바이 연기거든요. 거의 자전거 느낌인데요? 아, 자전거요? 네.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예. 이렇게 능력치가 나와요. 어? 몸무게 67kg. 틀렸습니다. 아, 틀렸어요? 정확하게. 딱 봐도 틀렸는데요? 이게 안 좋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슈퍼주니어 단체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시원 씨랑 규현 씨가 오늘 또 다른 일정이 부득이하게 아이고, 할 텐가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추측성 발언은 조금 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도 마음만은 저희랑 이 자리에 또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엘프 여러분들도 오늘 라이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Let's get it! 자, 저희가 그 언제였죠? 그 2022년 12월이었나? 그때 정규 11집 발매 기념 라이브를 네네. 했었죠. 그리고 지금 한 1년 6개월 만에 와. 우리가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하는 건데 오랜만이네. 우리 엘프들 반응을 지금 좀 볼 수 있어요.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동해 씨. 지금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와, 파란 하트가 지금 난리네, 난리예요. 지금. 지금 뭐 저희가 세 가지 채널에서 또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생방으로. 아따, 아따, 진짜 다들 잘생겼다잉. 얼굴 존잼들. 네. 어디 썽구리 사기당했어? 응? 썽구리, 선글라스. 썽구리 사기 당했니? 사기 당했냐고요? 사기 당했네. 별로라는 거. 사기 당했대요. 지금 너희들 나 무시하는 건가? 너무 귀엽대요. 그리고 네. 해외 팬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영어 읽어주세요. 아노셀로 멕시코 분이신 것 같은데. 네. 네. 아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라이브 너무 오랜만이야. 네. 멈췄어, 멈췄어. 보고 싶었어. 오빠 잘생겼어. 네. 근데 오늘 멤버분들 뭐 피부 관리를 좀 했어요? 뽀샤시하게 잘 나오는데. 야, 이 카메라가 좋네. 기술이 좋아진 거예요. 기술이 좋아졌어요. 네. 자,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뜨겁게 또 호응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재밌고 즐겁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늘 저희들의 의상을 보고 네. 오늘 좀 힙하다라고 하셨는데. 힙해요. 근데 저는 진짜 네. 은혁 씨가 저번에 제가 이거 의상을 입고 나오는데 형 빨리 옷 갈아입으라고. 왜 연습복 입고 왔냐고. 아 이게 왜냐면 약간 제 약간 사복 스타일이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약간 좀 약간 내추럴한 느낌도 있잖아요. 혹시 이게 그건가요? 패션의 패 그건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 그거예요? 이거 이따가 네. 에피소드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네. 아, 예. 자, 저희들 의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지를 두 개씩 입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약간의 스포가 될 수 있지만 네. 저희 뮤직비디오의 촬영 때 입었던 의상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랬었나? 나 이거 맞아요, 입었었나? 맞아요. 네. 형 이거 안 입었던 그래가지고 왜 외국에서 요약한 느낌으로 왔냐고. 왜냐면 뮤직비디오에 저희가 약간 그 실제로 연습을 하는 듯한 그런 맞아요, 예. 장면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입었던 그 의상들입니다. 자, 또 잠시 후에 또 뮤직비디오가 공개될 예정이니까 그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아실 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본편은 아직 못 봤잖아요. 못 봤어. 못 봤죠? 그렇죠. 네. 앞편만 보고. 아, 궁금해. 자, 잠시 후에 공개될 슈퍼주니어 신곡 우리 쇼타임에 맞춰서 오늘 라이브도 다양한 미니쇼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미니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해 씨, 은혁 씨. 네. 준비되셨죠? 저희가요? 은혁 씨 마이크. 예. 네. 그것도 해주시고 네. 우리 동해 씨. 자, 네. 이거는 가짜죠? 네, 네 가짜예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슈퍼주니어 쇼타임. 좋다. 카운트다운 라이브 첫 번째 미니쇼는 바로 근황 토크 알려줄 쇼.
오, 좋은데? 알러졌어? 알러지가 있다고? 알러지예요? 알러주쇼! 알려주쇼! 알려주쇼! 네. 자, 진행을 맡은 은혁입니다. 네, 동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이 근황 토크 알려주쇼는 네, 저희의 근황을 궁금해하실 엘프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실 저희끼리는 앨범 준비하면서 네. 요즘 굉장히 또 자주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근황을 잘 알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다들 제대로 알고 있는지 네. 멤버들의 근황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멤버들 각자 그 오른쪽에 앉은 멤버의 근황을 아는 만큼 네. 여기 준비된 여기 예, 요 판넬에 잠깐만 오른쪽 멤버? 오른쪽 멤버. 네. 오른쪽 멤버 그럼 동해가? 동해가 려욱이 거 그렇죠? 맞죠? 네. 네. 그러면 그렇죠. 동해 걸 예성이 형이 쓰는 거고 은혁이는 예성이 거 예성이 형의 근황 해주시고 은혁 씨 거 근황을 제가 이트 그리고 신동 씨 거 적어주시면 돼요. 네. 한번 뭐 아는 만큼 한번 가장 좀 최근 소식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야 이특 씨 최근 소식이요? 아니야 너 이특 씨 최근 소식이요? 불편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둘은 그래봤자 골프만 같이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신으로 가야 돼요? 오늘로 가요? 많이 더우세요 지금? 네, 나 휴지를 받아야 돼. 땀이 같아서. 왜 이렇게 많이 나냐? 나 몸이 안 좋아졌나? 왜 이래? 아 화해졌네. 아 근데 덥긴 해 지금. 진짜 너무 이제 여름에 가까워. 최신으로 쓰면 되죠 뭐 하고 최신. 되는 오케이 오케이. 네. 최신. 이특 씨 최신 근황. 이특 씨구나. 아 뭐 재밌는 게 뭐가 있더라? 여기서도 재밌는 걸 찾아야 돼요? 아 근데 아 저는 다 썼습니다. 다 썼어요. 저부터 어떻게 공개할까요? 재미 요소로 예. 네. 우선 다 쓴 사람 먼저 한번 갈까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은 은혁 씨의 네. 근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혁 씨의 최근황, 최근황. 네. 일단은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와, 정확히. 정확히 알고 어떻게 있지? 알았지? 대기실에서 햄버거를 맛있게 드시고요. 네. 치즈버거, 띠드버거 드셨나요? 저는 불고기버거 먹었어요. 불고기버거. 아, 식성이 여전하시네. 네, 연습생 때부터 줄곧 20년간 불고기버거만 먹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오? 아 정확하네요. 네, 연습하다가 부산 기차가 늦을 뻔했어요. 아 맞아요. 네. 아 늦췄죠? 네. 원래 있던 기차 시간. 10시 반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네네네. BOF. 아 BOF. 놓치길 바랬는데. 행사를 감사합니다. 하고 왔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을 다녀왔어요. 아 일본 투어 중이니까. 일본 투어 중이죠. 네. 그 뭐 디파트먼트? 네? 뭐죠 영어? 디파처요. 아 디파처. 디파트먼트. 디파트먼트가 뭐예요? 백화점인가요? 백화점이네요. 네. 자 그리고 땡기는 중이에요. 어? 뭘 땡기고 있죠? 그러니까 뭐 부산 다녀오고 네네네. 일본 다녀오면서 열심히 땡기는 중이에요. 아 땡기고 있나요? 땡기고 있는 아, 땡겨! 땡기고 있는 중에 가장 좋은 소식 뭔지 아세요? 네네 뭐죠? 다리가 좋아지는 중. 아 부상을 입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좀 천천히 좋아지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렇죠. 좋아지고 있죠? 네네네. 나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공항 사진을 많이 보면 우리 은혁 씨가 캐리어를 네. 자동으로 타서 유모차 타듯이 오 맞아요.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이게 전동 휠 캐리어라고 네네. 오,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조종해서 갈 수 있는 거라서 거기다가 말 하나 붙이면 네네네. 말 타는 느낌 날 텐데 그러니까 맞아요. 오른발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니까 다리로 움직인 거 같던데 그거 아니 진짜 아니에요. 실제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알죠. 틀린 네. 정보 있나요? 정확합니다. 정확하죠? 네네네네. 이거 하나 빠진 거 있다. 뭐죠? 이거 공개해도 돼요? 뭐요? 왜 이렇게 길어요? 많이 안 해. 이거 내가 홍보해 주려고 그러는데 오, 괜찮아요? 뭐 근데 괜찮죠. 뭐 이 정도는 뭐 하나 올라왔던데? 자 요새 아, 하나 올렸어요, 맞는데? 초 네. 최신 근황. 네. 유튜브 준비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라이브를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아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 안 돼도 다 얘기. 그냥 다 얘기해. 이왕 얘기할 거 확실하게 얘기해. 이것저것 컨텐츠를 좀 여러 가지 해보려고. 은혁 씨 왈랄라랑 함께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하게 조금 좀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넘어가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냥 원래 하던 것 같은데요. 그냥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아, 예. 다르게 해보려고. 자, 예성이 형, 그냥 네. 요즘에 이제 패션의 패자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알아요? 아~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알아요? 네, 패션의 패자를 공부를 하고. 아, 그래요? 네. 좀 정점에 섰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세이. 예세이가. 아, 그렇죠. 예세이 시즌 3 했는데 네네네.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그 우리나라 그 문화예술재단이랑 같이 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오, 네. 잘 됐어요? 진짜로?
우선은 한국문화예술재단은 워낙 구독자도 뭐 네. 120만 넘어가는 곳이었고 네네네. 예세이도 최근에 또 10만 돌파해서 예세이 멤버들이 1만도 구독자가 안 될 거라고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야, 10배 10배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글쎄요. 글쎄. 사실 우리 사진관 얘기를 별로 안 해서 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글쎄. 네. 우선은 저는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오피셜 계정이긴 한데 네. 계속 오피셜 계정으로 노래하는 것들을 좀 준비했고 최근엔 이제 콜라보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콜라를 좋아해요, 예성이 형. 맞아, 콜라 좋아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 좀 다른 걸 도전하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네. 아무튼 자, 예성 씨, 네. 동해 씨 근황을 좀 알려주세요. 아니 나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더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어느 거요? 우선 동해. 네. 그러면 동해요. 먼저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조금만 네. 진행할게요. 떠가지고. 네. 우선 DNA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네. 뭐 얘기했던 맞습니다. 거에 연장선인데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공연을 하다가 부산을 갔다가 네. 홍길동처럼 동해번 네. 쪽, 서해번 쪽 하고 있다니 홍길동처럼 홍길동 오랜만에 듣네요. 홍길동이요? 표현 좋은데요? 네. 동해번 쪽, 서해번 쪽 네. 동해번 쪽, 홍길동 서해번 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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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퀵실버처럼 네. 끝인가요? 좋습니다. 끝이에요?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운동 좀 넣어주면 안 돼요? 아 매일 운동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럼 운동 본인 얘기하세요. 아, 그냥.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은 저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 약간 다 우리의 일상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전 안 하는데요. 아 최근에 자전거 타는 거 내가 영상을 봤는데. 아니 뭐 그거는 강백호 뭐 프로그래퍼. 예 프로그래퍼. 아 프로그래퍼. 강백호 씨가 아니고 예, 강동호 씨. 백호 백호.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네. 자 이제는. 우리 동해 씨가 네, 레옥 씨의 스케줄 레옥 씨의 스케줄을 좀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근황 뭐예요? 저 이제 정원이 언덕 뮤지컬 연습을 좀 보여주면서 네. 해야죠. 그럼. 뮤지컬 연습을 써놓고 자기만 네. 보면 혼자 보려고 뮤지컬 연습 네. 뮤지컬 연습하고 있고 네, 아침 어떤, 11시부터 어떤 뮤지컬이죠? 어떤 뮤지컬이죠? 여기 써 있네요 옆에. 네. 써놓고도 써놓고 왜 안 입냐고. 그러니까 직접 소개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예. 아니에요 형이 네. 해주는 게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네.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네, 왕자 대전 6월 29, 30일 제목이 왕자 대전이요? 아 왕자 네. 어린 왕자죠 제가 근데 네. 여기서는 왕 왕세자로 나와요. 왕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왕자들. 아 왕자들. 예, 예. 프린스들. 네. 프린스. 그래서 지금 뮤지컬 연습 한창 중이고. 왕자병 있네 제가. 또 지금 시즌 1을 진행하고 있는 인생 짤깍. 지금 열심히 됐다. 촬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왔죠 또. 네. 인생 짤카. 그리고 슈즈 안무 연습. 아 안무 연습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콘서트가 이제 코앞이라서. 네. 할 게 너무 많아. 슈즈 리턴즈. 아 이건 했죠. 아 했고. 그러니까 이 정도. 단체 스케줄만 적었네요. 개인 스케줄은 뮤지컬. 근데 아우 인생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인생 짤카. 이 정도입니다. 네 명에서는 안무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훌륭하네요. 나름. 네. 바쁘시네요. 자 신동 씨 볼까요? 네. 저요? 자 신동 씨 일단은 골프. 예. 오 맞아 맞아. 골프가 80대라고. 아니에요. 아 얼마 전에 쳤어요? 태국 가서 쳤는데 88개 치고. 맞아. 정확히는 88개. 나는 80대라고 돼서 80세까지 골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몸무게 재밌네요. 80대와 88개 차이가 있나요? 아 근데 80대로 인정합니다. 아 몸무게 80대는 갈 수 없어요. 예. 자 그리고 먹지바 촬영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죠. 예. 먹지바 슈퍼주니어 언제 또 촬영? 한번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슈퍼주니어 대 먹지파 멤버로 한번 8대8로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고. 재밌겠네.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예. 자 그리고 김종국이랑 예. 서인국 요 채널도 나갔죠? 본인이랑 같이 나간 거 맞죠? 다른 분 더 많이 나갔는데. 아니 더 많이 했는데. 아니 일단 내가 아는 거.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아무래도 저희 앨범 홍보 때문에 네. 유튜브 채널을 많이 좀 나갔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슈퍼주니어 안무 연습 어김없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그리고 또 없어요? 네. 그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신동 씨의 최신 근황은 그거예요. 뭐죠? 홍보할 거 있어요? 땀 흘리는 중. 아 땀을 너무 많이 흘려요. 아 땀이 있었군요. 땀. 여름이니까. LSS 앨범 계획 있나요? LSS 아직 계획 없습니다. 아, 예. 아 지금 시원이가 바쁘게 또 들어가. 그렇죠. 시원이의 의지에 따라 달렸거든요. 저희는 항상 시원이가 오케이 하는 그날까지. 예. 거기 다른 멤버가 또 들어갈 수도 있나요? 아 있어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멤버 교체 설 얘기가 아 레옥이가 지금 노리고 있어요. 여기가 많이 노우기 그래서 레옥스 해가지고 S를 넣어. LSS. 하이파이브 해 해가지고 하이파이브 터치 해가지고 바꾸거든요. 예. 시원이 형 있으면 안 들어가고. 네. 근데 죄송한데 제 이특 씨 근황을 저 하나 적긴 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거 좀 그런가요? 이거 좀
아 뭔데 뭔데 이거 좀 그런가요? 아, 아, 뭐, 아 근데 이거 아, 내가 봤을 때 이미지 너무 지금 많이 추락해가지고 아,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뭔데 뭔데 아, 아니, 뭔데요? 아 불안해 불안해 아니, 뭔데요? 안 하는 게 낫다고? 아니 이 생방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아, 궁금하잖아 그래. 아 그래요? 일단 아, 그럼 요거 좀, 이거 20주년 요, 때 얘기하자 아 요건 좀 지워야겠다 아 요거 뺀 하나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하나는 좋지 하나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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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보여드리진 않고 카테고리가 뭐 카테고리 카테고리 요즘 당근을 열심히 하십니다 아 당근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골프채 골프채를 당근에다가 65에 올렸다가 네. 그쪽에서 내고를 원해서 네. 한 62에 팔았다는 소문을 팔았다가 그 다음날 반품 들어왔어요. 바로 진짜? 반품 들어왔어요? 네, 반품 들어. 너무 무겁다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반품하고 네. 오늘 오늘 또 했어요. 골프 백을 팔았어요. 아, 네. 오늘 백 그 저랑 똑같은 백 있던 거 그거. 네네. 아. 아니 근데 반품을 해줘요? 아, 전 해주죠. 아니 근데 원래 당근은 반품 해줘야죠. 네. 네. 당근이지. 당근이지? 내고도 엄청 잘해주시고. 내고 잘해주죠. 네. 와, 52만 원짜리 12만 원에 세상품을. 자, 저게 52에서 12는 좀 많이 가지 않았어요? 아, 나는 그렇게 더 거저드렸네. 나 거저드려. 아이디가 뭐예요? 난 당근 호구예요. 내가 봤을 때 원래 이특시 이특시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요? 네. 46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좀 빠졌어요. 46도면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열 나는 거잖아. 맞아요. 열 받았어요. 그 아이디가 뭐예요? 폭염이네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디 알려드릴 수 없어. 네. 이번엔 좀 알아보진 않으셨고. 네? 이특 씨 안 알아봤고. 아, 이번엔 못 알아봤죠. 아, 예. 네. 그 안경 쓰고 나왔구나. 아니요. 번거지에 마스크 쓰고 나갔거든요. 살짝 초난강 씨 같기도 하고 오늘. 맞아요. 아, 살라메요.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원이랑 규현이 그런 것도 궁금할 텐데 둘 다 네.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아, 네. 축하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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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희 씨. 네, MC예요. 네, 이렇게 슈퍼주니어 근황 토크 알려주쇼를 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뭐라고요? 벌써요? 네. 진짜 코너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닫겠습니다. 아, 진짜? 네, 이렇게 멤버들이 네.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아, 너무 아쉬운데?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엘프들 반응도 한번 이쯤에서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댓글들 읽어주세요. 네. 어떤 자, 댓글들이? 제 거는 지금 멈춰가지고 네. 댓글창이 멈췄어요. 야, 지금 엄청 많이 보나 보다. 네. 라고 하기엔 아, 만 명밖에 안 되는데. 팬분들도 이미 다 아는 근황들이라고 합니다. 아, 재미없었나 보다. 것들이 아, 재미없었어? 다 아, 그래서 빨리 하라고 그랬구나. 왜냐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항상 뭐 그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팬분들이 모르는 얘기. 모르는 아, 저 하나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어요. 특시 네. 그 당근 네. 할 때 환불 네. 뭐 반품 이거 불가라고 꼭 쓰라고 아, 아 그래요? 네, 그걸 써놓고 하면 된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요? 예, 좋은 정보 좋은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예. 그 사람이 가져갔다가 자기가 있는 다른 제품 똑같은 거를 큰 거를 주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진짜 맞다 그걸 꼭 넣어달라고 하시면 고마워요 네 괜찮네 그리고 생각보다 일상들이 평범하다고 평범하죠 뭐 되게 특이한 게 없죠 사실 특이한 게 있을 왜냐면 특이한 걸 할 만큼의 지금 여유가 지금 없어요 맞아요 바쁘게 저희가 네. 콘서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이 거의 주가 돼서 좀 네. 다른 뭐 색다른 걸 얘기해야 사람들이 와 쟤네 연예인 같다라고 그럼 우리 그럼 공연 스포 하나만 할까요? 안 할 건데요 그래요? 공연 스포 공연 스포 아, 새로운 걸 너무 원하시니까 아 그거 시간이 또 있어요 있어요 아, 네. 있어요 예. 자, 잘 봤죠? 알려주쇼. 네, 너무 네,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눈이 아프다. 네. 네. 너무 많아. 팬들도 다 알고 있는 알려주쇼였고요. 일단 두 분이 그 유튜버 하시죠? 누가요? 동희 씨랑. 아, 네네네. 동해물과 백분이요. 아니, 진행이 늘었네. 아, 그럼요. 저희 한번 놀러 오세요. 아니, 동희 씨가 많이 늘었어. 아, 그럼요. 이번 주에 게스트 되게 괜찮던데? 이번 주 보셨어요? 이번 주에 에이티즈.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떴어. 마지막에 에이티즈. 오늘 거 나왔어?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옆에 오늘 화요일. 아니 안 나왔어요. 안주가 안 나왔잖아요. 이 형은 아까 뜬 거 봤어. 자 그럼 계속 다음 미니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 봐놓고 왜 보직하는 거야? 우리 형이 놀러 왔다 해가지고 그거 뭐야?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 분 두 MC가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누구죠? 우리 새로운 뉴 MC 예성 씨, 레오 씨 준비해 주세요. 예성 여고. 아 신동 씨 바쁘네요. 아니 이럴 거면 여기 스텝을 한 명 그냥 따로 쓰는 게 낫지 않아? 이럴 거면 돈 좀 더 주세요. 아 부끄러워서. 자 우리 두 MC 네. 예령. 자 이번 라이브의 두 번째 미니쇼입니다. 어떤 거죠, 려 혹시? 네 신곡 소개 들어주쇼의 DJ입니다. 예. 네 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안 맞는다. 자 여러분들에게 슈퍼주니어의 싱글 이렇게 했어요. 쇼타임을 맛보기로 저희가 살짝 들려드릴 텐데요. 1년 6개월 만에 공개하는 신곡이라 굉장히 떨립니다. 거짓말 같은데? 안 떨리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떨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떨고 있는데? 멀쩡한데요? 더워요.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엘프들! 쇼타임!
들어볼 준비됐어? 준비됐어. 자, 신곡 재생해주세요. 아, 벌써? 뭐야? 그냥 이렇게 들려주는 거야? 아직 그냥 6시인데? 와. 이렇게 들려도 괜찮아요. 일자 후렴을 먼저 나올 줄 몰랐어. 그러니까 네. 이렇게 다 나올 줄 몰랐네. 네, 슈퍼주니어 신곡 쇼타임을 일정 후렴만 들어봤는데 네. 슈퍼주니어의 굉장히 유쾌한 쇼맨십을 네. 풍부한 리듬과 기타 사운드로 표현한 곡인데 임팩트 강한 브라스와 보컬로 시작되는 펑크팝 장르의 곡입니다. 자, 멤버들 이 곡 딱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우리 같이 들어봤잖아, 맨 처음. 근데 이 항상 우리가 이 노래 말고 항상 신곡 나와서 곡 소개하면 네.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루브한 리듬과 그루브하니까요. 펑키한 약간. 항상 펑키한 그리고 뭔가 그렇게 그루브 일렉기타가 가미된 일렉기타가 왜냐면 뭐... 약간 다 비슷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자, 맨 처음 들었을 때 네. 어땠어요? 이특 씨 먼저 저는 너무 신났어요. 신났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데모 회의를 가졌을 때 요거랑 라이벌 곡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 블루투스 모드 블루투스 모드 이거 블루투스 모드라는 노래예요. 블루투스 모드 그런가 봐요. 네. 저는 근데 너무 신났어요. 왜냐면 네. 약간 우리 멤버들이 되게 잘 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은혁 씨는요?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저희가 콘서트를 염두에 두고 이제 셀렉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진짜 이거는 빨리 콘서트에서 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좀 신나게 부르면 너무 좋겠다. 이미 가제가 그 타임이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댓글에 신동 씨 음색 너무 좋았다고. 제 목소리가 나왔네요? 형 목소리 나왔어? 형 파트가 나왔어? 댓글 어디요? 왜 파트 나왔나? 아까 그거 있죠, 그 이셔타이 거기 나왔나? 그 음색 너무 좋았네. 들을 줄 아네. 동희 씨는 어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너무 좋았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 우리가 같이 들었던 노래들 있잖아요. 네. 그 노래가 다 같이 나와서 한 세 곡 정도의 좀 미니 앨범으로 좀 냈어요. 다른 노래들도 후보가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 사실 저희가 아껴두자고 해서 아껴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 처음에 그냥 싱글로 나올지 아니면 뭐 미니로 나올지 그래. 뭐 두세 곡 정도 할지 예상하다가 이거 다음 앨범 때 우리가 보여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역시 뭐 느끼기 있어요? 저도 이 노래 너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다른 좋은 곡들도 많아서 내년이 또 기대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 노래 아니요. 저랑 동해 씨만 다른 노래. 둘이 반대했던 노래야? 둘이 반대. 그래서 20주년에 더 기대가 돼. 저희가 요거 음원 회의할 때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동해 은혁이가 스케줄 때문에 늦게 왔어요. 늦게 왔어. 맞아. 근데 음악도 안 들어보고 은혁이가 앉자마자 뭐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니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 우리 둘의 의견을 뭐 굳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을 텐데. 근데 사실 멤버들이 대부분 좀 다 비슷한 의견이었어가지고 맞아요. 네. 다 좋았어요. 그래가 그때 한 시간 정도 늦게 왔는데 우리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마치 들은 마냥 진짜 똑같이 하더라.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비슷한 거. 맞아요. 정말 똑같이 했어. 시원이는 촬영 드라마 촬영장에서 어떻게든 영상으로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괜찮다고 해서 결국 참여를 못했어요. 영통 시간이 안 맞았어. 맞아. 근데 이 곡을 하든 저희가 이제 들었던 곡을 하든 네. 저희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렸을 것 같아서 뭐 내년에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네요. 네. 되게 신곡이 상쾌해서 좋다 그러고 지금 댓글 좀 볼까요? 노래 댓글? 엄청 좋다. 와, 쇼타임 너무 좋아. 여름 노래다, 대박. 이게 사실 여름에 나오면 여름 노래고 가을에 나오면 가을 노래고 그래요. 아니, 여름 노래죠. 근데 특히나 좀 청량한 것 같긴 해요. 맞아. 이 노래 언제 들으면 좋아요? 뭐 할 때? 이거는 이제 그 보통 하는 말들이 네. 드라이브 할 때.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최악이다, 진짜. 최악 아니야. 그냥 뭐 할 말 없을 때는 드라이브 할 때 들어야 가장 좋아요. 그거 알죠? 드라이브 할 때는 다 좋은 거 알죠? 뭘 들어도 좋아. 이 노래는 여러분들 휴가 가거나 워터밤 가거나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갈 때 이제 나 고생했으니까 나 놀 거다. 피서철에. 나 노는 시간이야. 쇼타임 시작이야 라고 하면 틀어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 샤워할 때 듣는데 좋던데. 샤워요? 너는 그냥 샤워할 때만 듣잖아. 시원하게. 샤워할 때 들으면 너무 빨리 씻지 않아요? 이 노래는 저기 케이스포 돔에서 들으면 가장 좋아. 그것도 좋겠다. 그렇죠. 몇 번
아니에요. 아니 나는 이 노래 자고 일어나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아, 그 너무 힘든 알람이에요? 알람? 아니 그래서 힘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음악. 기상송.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름에 운동하면서 들을 노래 또 생겼다. 어, 운동하면서 좋네요. 아, 예전에 헬스장에 이 노래 다 나왔으면 좋겠다. 헬스장에서 그 아주머님들 가르쳐준 댄스 하시는 분이 슈퍼클랩을 가르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강사님이 제가 항상 그 헬스장에 온다는 걸 보고 좋거든요를 가르치려다가 제 눈치를 보고 안 하더라고요. 왜 왜 안 돼? 이번에는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쇼타임. 네, 제가 문 열고 들어가서 같이 좀 추고 싶어요. 오늘도 좋거든요 얘기가 나오네요. 좋거든요? 아니 이제 갈게요. 왕곡이 여러분들 좀 뭐 이렇게 공개가 되진 않았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자연스럽다. 멤버들의 쇼타임 이 원픽 파트. 아~ 본인들이 좀 최애 하는 파트가 어느 부분인지 좀 궁금해요. 아, 최애 한번 불러드릴까요? 한 번씩? 뭐 원하는 부분? 저는 맨 첫 부분이 그래도 좀 임팩트가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려욱 씨의 시작으로 함께 하죠. 아~ 아, 그 부분. 그 부분. 이번 또 노래 거의 려욱 씨가 해주세요. 죄송한데 마이크 좀 꺼주시면 마이크, 안 돼요? 예. 저희 노래방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려욱 씨의 그 첫 애드립 부분 그거 그렇죠. 한번 라이브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오, 귀 아파. 명창이다, 명창이야. 야, 그 되는 거 꾸부리가 되는구나. 할 수 있어요? 너무 좋다. 안 되죠? 한번 해줘요. 아, 치질 못해요. 아, 그래요? 시작 치질 못해요. 이번 노래는 리어드립입니다. 리어드립. 리어드립. 이번 노래 애드립 없습니다. 약간 망고 때 처음 시작하지 않았어요? 망고도 있었나 내가? 아니야. 근데 완전 이렇게 그냥 눈을 박차고 나오면서 시작하는 건 이런. 맞아 맞아 맞아. 망고 때는 댄스를 먼저 갑자기. 아. 여기가 나오더니 막 뭐 이런 거 하지 않았나? 너가 시작이야. 망고는 너 파트야. 어 맞지. 그랬나 봐. 이런 거 했어. 예, 예. 했지. 아, 동현 씨 어디가 킬링 파트라고 생각해요? 아 저도 역시 려욱이 파트였어요. 아 맞다 맞다. 예, 이 노래 처음에 이제 완전 이제 고음으로 이제 려욱의 소리를 딱 찔러줬을 때 이 노래가 좀 포인트가 좀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비밀번호가 좀 담겼죠? 그럼 혹시 본인 파트 말고도 다른 파트, 다른 멤버의 파트 어떤 부분이 조금 나는 탐났다 하는 부분들 있어요, 멤버들? 저 려욱이요. 그래, 맨 앞에? 네. 한번 해줘. 아, 근데 이번에 진짜 려욱이가 파트가 좀 많긴 하다. 특이형, 나 좀 많아, 이번에. 아, 되면 나 시켜줄 거예요? 특이형 한번 줘. 형, 이번에 되면 음방 때 형 음반 한 번에 바꿔서 한번 하자. 아, 진짜 그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려욱이 어떻게 한다고? 일부러 더 세게 하지. 근데 원래 그렇게 표정 해. 한번 해봐. 우리 한 명씩 오디션 볼까? 네. 아니 형 한번 해봐. 나 본인이 하고 싶으면서 뭘 한 명씩 봐. 이 음정이지. 별로 안 높아. 이거야? 이거야? 네. 근데 뜨기 형이 고음이 돼서 괜찮아. 아, 고음은 돼. 해봐요. 이제 꼬부리가 안 돼. 해봐. 자. 좀 다시 간다. 시작. 하나 둘 셋 실패. 아, 알겠습니다. 아, 아쉽네. 자 우리 또 포인트 안무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챌린지 안무를 또 이번에 우리 보여주면 챌린지 어디 할지 정했나? 챌린지 근데 이거 이번에 될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뭐가 돼? 어떻게 어려워서 될 것 같아. 우리 챌린지로 사실 뭐 촬영도 조금씩 하긴 했는데 이번 안무가 사실 저희가 포인트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스크류바 같은 이런 거. 회오리처럼 회오리. 스크류바. 저는 오히려 난 오히려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주는 거. 이 부분. 그러니까 약간 그 저희가 이번에 영준 쌤이 안무를 이제 담당해서 짰는데 그렇죠. 포인트를 진짜 잘 만드는 거예요. 맞아. 진짜. 저희가 이제 중간에 뭐 역도 동작도 네. 들어가고. 맞아. 그리고 가사에 이제 아가 나오는데 거기에 맞춘 그 입모양을 이게 맞춘 그런 포인트들도 맞아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번 안무 사실 연습하면서 거의 역대급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요? 역대급이었어요? 처음에 이 안무를 보고 사무실에서도 야 얘들이 이거 할 수 있을까? 애들이 이제 몸이 따라줄까? 했는데 해냅니다. 해냈습니다. 예. 네네네. 특히 하체를 좀 많이 쓴 것 같은 느낌. 되게 뭔가 빠르고 맞아, 많고 스텝도 많아.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세요. 누가 보여줄까요? 누가? 려욱 씨가 얘기했으니까 려욱 씨가 그래. 한번 하체를 얼마나 보여주는지 아무나 한번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역도 부분? 역도? 음악 있나요? 조금만 따라 음악이 있대. 아니 음악이 있대. 어느 부분? 너 좀 불안한데? 만약에 너 야 려욱아 너 했다가 못 추면 실패야. 오케이. 다른 사람 나갈 거야. 예성이 나간다. 자, 음악 주세요.
바지 내려가도 자 휴지 좀 밀으시면 돼요. 땀 나고 가지고 무서워 작아서 늘어난 것 같은데. 네. 아 그런 거야? 아, 아 옷이 늘어난 거지? 빠지면서 늘어난 거. 아 그렇지. 신동 님 많이 늘어난 거. 아 내가 빠진 게 아니지? 자 우리 신동 님 씨 가자. 음악 주세요. 주세요. 오 언니! 오 무거운 거다. 무거운 거 들었다. 들었다. 올려. 그렇지. 잘해. 오 잘해. 오 날렸지. 오 섹시. 오 바지 늘어났다. 오 빨라. 오 바지 늘어났다. 마지막에 다 벗겨졌어요. 아 그래요. 야 그래요. 이때는. 아 죄송해. 열심히 하느라 벗겨지는지 몰라. 속옷을 잘 준비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끝까지 내려갔어요. 죄송해요. 속옷에 자신이 없었어. 근데 좋다 안무. 이렇게 딱딱하게 나오는 거야. 자 이런 안무입니다, 여러분. 아 근데 신동님 씨는 더 격하게 할 수 있었는데 바지 때문에 네. 아,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댓글을 좀 살펴볼게요. 아 네. 예성 오빠도 해달라고. 아 예성 가야죠. 예성 오빠도 해주세요. 예성 아, 예성 버전, 예세이 버전. 예성이가 가요 그럼 이거? 이번에 안무에서 열심히 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어? 진짜 열심히.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이번에. 이번 또 예성 형의 포인트 그렇지. 안무가 있잖아요. 어? 네. 와 그거는 그냥 혼자 보여줄 네, 수가 없네. 아, 진짜 할 수. 아. 자 같은 부분이죠. 자 예성 찝어나가 음악 주세요. 골반이 귀엽네 골반이. 아니 나 이 안무를 근데 멤버들이 하는 걸 네. 뒤에서 본 건 처음인데 골반이 되게 실룩실룩 귀엽다. 맞아요 이렇게 치는 거. 아니 근데 저도 괜찮아. 어 귀여웠어. 어 괜찮아. 예 네, 귀여웠어요. 네. 옛날에 그 한 명씩 안무했던 거 생각나네. 네. 이제 제대로 된 안무 은혁 씨가 좀 보여달라는 얘기가. 아 근데 저는 저 이것 때문에 잘 붙였어요. 안무가 어떤 건지 모르겠다고 은혁 씨가 제대로. 아니 안무가 좀 약간 좀 어, 맞아 지금 좀 약하지 않아? 빡세게 못 쳤어요. 아, 특이 형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아 나 진짜 잘해. 어? 어 특이 형 가자. 아 여러분들 이게 안무는 사실 네, 여기서 이제 은혁이 나왔거든요. 우리 춤 못 추는 이미지가 생겼다. 아 이거 퍼포먼스라서 표정 있어. 그리고 또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중요하거든요. 아 지금 약간 촌스러운데. 자 갑니다. 네. 네. 들어가서. Let's go. 자 아이고 무거워라. 자기 자신 없으니까 그냥 웃겨버리는구나. 아~ 자 보여주세요 한번. 아니 근데 제가 어제 아직 발목 보호대를 어? 오늘 안 아 이런 댓글이 있네요. 진짜 잘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아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동해 은혁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어, 예. 아 나 다시 하고 싶네. 네. 어차피 아 나 잘해야 이거 뭐야?
야, 오늘 예능신이 도와준다. 이거는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형 이렇게 되는 거는 고글인 줄 알았어. 나영석 PD님이랑 있을 때 그렇게 했었어. 아, 나 영석 형님이랑 있으면 너무 안 웃겨서 큰일 났어. 게임을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다. 아, 왜 한번 보여줘. 얘네들까지는 해야지. 아니, 보여줘. 아, 해봐. 한번 보여줘요. 예. 같이 빨리. 그래. 왜냐면 제가 지금 자, 이제는 아, 아니 말고 제대로 해봐. 너 말고. 같이 너무 웃겼어. 들어와. 다 같이 그냥. 아니, 너네 둘이 하면 돼. 형, 나도? 아니야. 여기. 나 아니야? 들어와, 넌 들어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운데. 가운데 들어와. 가운데 봐, 가운데. 저 다시 해도 돼요? 아, 해. 빡세게 안 했어. 아, 하세요. 그냥? 아니, 나도 할래. 음악 주세요. 여기 해. 나 여기 잡혀.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잘했어요. 자, 저희가 신곡 소개 들어주쇼. 원래 이런 걸로 했어요. 려욱 오빠는 왜 같이 한 거예요? 몰라. 아, 재우고 싶었어. 아, 자, 지금 댓글에 네. 안무가 뭔지 모르겠다. 아. 네. 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뮤직비디오로. 려욱 오빠 왜 했니? 그런 안무입니다. 네, 자, 신곡 소개 들어주쇼까지 만나봤는데. 같은 그룹 맞죠? 라는. 예, 네, 같은 그룹 맞습니다. 우리 MC를 봤던 우리 예성 씨, 려욱 씨 고생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미니쇼만. 벌써 끝날 때 다 됐다. 없어요? 아니야. 마지막 아니야. 쇼 많이 남았어. 남아있습니다. 아직 22분 남았어, 22분. 자, 이 쇼도 기대가 아주 크는데 신동 씨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쇼? 네. 자, 마이크 좀 주시고요. 아, 이거 누구야? 자, 이번에는 우리 신동 씨와 제가 함께 진행을 할 바로 확인해 주쇼! 자, 이번 라이브 확인해 주셨는데 데뷔 20년 차인 우리 슈퍼주 멤버들의 끈끈한 케미를 확인해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자, 여러분, 이 팀워크를 제대로 살려 이긴 팀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 PD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네. 진짜 좋은 선물이다.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랄 끄덕이시죠? 선물. 아, 먼저 보고 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안 이런 됩니다. 거는 미리 보여주면 안 돼요. 맞아. 예. 자, 우리 멤버들의 케미를 확인해 볼 게임은 바로 예쁘게 꾸며주쇼! 인데요. 자, 우리 멤꿈이다. 멤버 꾸미기를 하는 팀전 게임으로서 굉장히 네. 간단한 게임인데요. 세 네. 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네. 자, 꾸밀 받을 멤버 한 명, 네. 그리고 꾸며주는 멤버 두 명. 네. 이렇게 3인 1인이, 네. 3인 1조, 3인 1인이 뭐라 그래야 돼? 3인 1팀이요. 아, 3인 1팀이요. 네. 3인 1인이요? 3인 1인이 뭐예요? 셋이서 한 팀. 전화번호요? 3인 1인? 네. 아, 3인 1인. 네. 자, 먼저 각 팀마다 제시된 사진 속 소품을 확인하시고 네. 꾸미기 담당 멤버들 중에서 한 명씩 이 스튜디오 곳곳에 숨겨진 사진 속 소품을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참고로 그 사진 속 소품을 찾는 시간은 멤버 1인당 60초 저희가 드립니다. 네. 네, 한 네. 명이 60초 동안 소품? 찾고 가져와 멤버를 꾸며주고 제한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 멤버가 60초 동안 또 찾아서 꾸며주고 마지막 제한 시간 종료 후에 팀원이 다 함께 쇼타임을 외치면서 인증샷을 촬영하면 끝이 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팀별로 제시된 이미지와 똑같이 멤버를 꾸며줘야 되는데요. 사진 속 소품 한 개당 10점씩 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팀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아, 그 소품을 찾을 때 상대 팀의 소품도 있잖아요. 네. 그걸 찾아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상대 팀이 못 찾게 숨기기 가능. 내 몸속에 네. 숨겨도 됩니까? 아, 그거는 조금 치사하잖아. 아, 치사하죠. 네, 그건 좀 양아치예요. 아, 양아치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긴 팀에게는 상품으로 뭐예요? 한우 한 세트. 한우 한 세트. 필요해. 뭘 필요해요? 저번에 가져갔잖아요. 아, 또 먹을 거예요. 다 먹었어. 한우 좋죠. 한우 좋죠. 이건 쟁여둬도 좋아. 야. 자, 일단 그러면 이특팀 신동팀으로 나눌 건데 아, 오케이. 네 분이 네. 아, 우린 가만히 있어야지. 아, 이렇게 둘이 뽑으시면 돼요. 우리가 뽑기 하는 거. 아, 가위바위보로. 아니면 이긴 사람들이 먼저 가고 싶은데 가기? 아니면 우리가 뽑아. 아, 우리가 뽑아가자. 뭐가 좋아요? 원해. 뽑아주세요. 아, 오케이, 뽑아갈게요. 네. 가위바위보. 원하세요? 원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 은혜요? 원해요? 네. 이특 원하는 거예요? 아, 근데 뭐 좋은 점이 있는 건가? 그냥 아, 그래? 모르겠어요. 그냥 네. 뭐. 에. 아, 그래, 들어와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저는 아까 또 가위바위보 해야죠. 아, 그냥 계속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이긴 팀이 먼저 팀 구성하면 나머지로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저는 려욱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꾸미는 거 하면 앉은 대로 될 것 같은데. 꾸미는 거 하면 려욱이죠. 앉은 대로 될 것 같아. 잠깐만. 예. 꾸미는 거죠. 네. 나는 꾸민 다니는 사람 누구야? 네? 아, 꾸민샵이요. 아, 꾸민샵. 여기 꾸민샵이에요. 잘 꾸미니까. 가위바위보.
아, 통해. 아, 오케이. 예성. 좋았어. 우리 꾸미는 사람. 우리 잘 꾸미는 사람. 우리 패션의 패자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 그래요? 내가 이렇게 뽑은 이유는 뭐냐? 네. 여러분들 콘서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야? 아, 근데 그런 거 좀 하지 마. 진짜 최악이야. 아니 이게 이거는 근데 다 나가. 스포야 스포. 스포하지 말자네. 이거 다 돼 있는 거야. 이건 나가서 괜찮아. 근데 벌써 네. 다 알아. 다 알아. 자 그러면 예쁘게 꾸며줄 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 주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아, 여기에요? 어디? 아, 나는 화면을 띄워주는 줄 알았네. 어 뭐야? 아, 자, 아, 신동팀 주시고요. 어, 야, 뭐야? 아 이런 거였어? 오, 예, 이런 거입니다. 이런 거. 아 이런 거야? 이게 뭐야? 이런 거예요. 우리 팀이 차지해야 될 건 요거예요. 네. 아, 오케이. 우리 팀. 자, 우리 이특 팀은 요겁니다. 약간 엘사 느낌이거든요. 아, 공주. 아, 공주네, 공주.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서 갖고 와서 이렇게 꾸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요거, 그쵸. 요거를 이제 쓰고 오케이. 입어야 될 사람 한 명. 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찾을 사람 두 명이 있습니다. 아, 자, 누가 입으실래요? 왕이 우리는 주당이 예성이랑 둘이 자리를 바꿔. 아, 근데 이거 나한테 맞겠지? 갈발발에서 진 네. 사람이 두 분이서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 그래. 네. 아, 2등이 꾸민 당하기. 잠깐만 아직 오케이. 아직 준비 시작하면 아, 한 명씩. 아, 20초 동안 외우고 네네. 찾는 거래. 아. 어, 난 아니고 외우고 둘 중에 친 사람. 이기는 사람이 찾는 거고. 내가 어, 형이 먼저. 둘, 어, 둘 중에 가위바위보. 어, 형한테 이거 해주기. 자, 다 봤어요? 다 봐, 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제 걷어야죠. 아, 아, 아 네, 기억해. 네.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아, 거. 아, 이건 뭐야, 근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예요? 아직 계속 내려가. 파란 거 이거. 헤어밴드? 에? 아, 뭐예요? 반창고. 아, 파란색 반창고.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됐어. 빨간 안경. 자 왕만. 이제 시간은 60초입니다.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스폰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신동팀 누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저 예성 씨가 먼저 갑니다. 자 어? 이제 걷어주세요. 누가 입어요? 옷을. 제가 입어요. 아 그래. 네. 왕이 입어줘. 아, 리더가 입는 거죠. 어, 네. 우리 팀도 우리 리더가 입습니다. 네 제가 입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자 준비. 시작. 어? 한 명씩 하는 거예요? 한 팀씩 어, 하는 거예요? 한 명씩. 아니 같이 하는 거예요. 어? 빨리 하세요. 너 빨리 하세요. 뭐 너, 하시는 거예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동시에 가는 거예요. 아. 예, 예. 자, 60초 동안 어, 아까 그 사진과 동일한 어? 그렇죠, 그렇죠. 소품의 어? 의상을 오케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동해 씨 파란색 반창고 하나 찾으셨고요. 어, 예성 씨는 지금 그쪽에서 무게를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 어렵네. 그쪽엔 없겠지. 에이, 설마 거기까지? 이 뒤쪽에 아, 자, 시간 됐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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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이거 왜 가져왔어? 아니 우리 소품. 근데 어? 이건 뭐야? 자 예성 씨 그만 그만 들어오세요. 이거 여기 아, 예. 주세요. 아이고 안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있어 있어 있어. 이거 영수증 아닌가요? 주세요 주세요. 있어, 있어. 어 많이 찾아. 어? 영수증을 왜 가져와? 잠깐만 못 찾아. 안돼 이거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거래 내역서를 왜 가져오냐? 예, 이거 아, 제출해야 돼요. 세금 신고해야 되니까. 네, 신고해야 돼요. 네.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맞아. 맞아. 이거? 자 이제는 이제 려욱 씨랑 은혁 씨 갑니다. 준비. 해줘. 시작. 야 근데 옷은 어디 있는 거야? 옷이 어디 있는 거야? 아니 그 드레스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쪽 안쪽에 다 있다고 합니다. 진짜? 네. 드레스 나 드레스 오. 찾고 오. 오, 야, 저 우리 거 아니야? 아, 서랍 서랍 오! 이건가? 하나만 찾으면 돼. 여기가 오, 서랍 있잖아. 이거 아니야? 뭐야 이게? 아니, 마네킹 뭐라... 어. 마네킹 뒤에도 야 마네킹 뒤에도 잘 봐주세요. 아, 누가 있다. 마네킹이 어디 있었는데? 아 있다 있다 있다. 아 마네킹 잠깐 어디 어디 어디. 아 있다. 아 드레스 어디 있어? 저 안에 있나 보다. 어디? 밑에. 아 정 밑에 밑에. 마네킹 밑에. 마네킹 밑에. 마네킹 몸 속에. 아야 끝났어 일로 와. 들어와. 없어. 야, 됐어. 아. 에이 시간 지났잖아. 아, 시간 지났으니까 예. 어디 쓰는지만 한번 보게. 예. 이렇게 있었다. 아. 근데 1분 더 주신대요 1분. 아, 한 명씩 더? 아, 한 명씩 더. 자, 60초 돼요. 더 갑니다. 장갑. 시작! 아, 장갑. 그래, 이게 있어야 돼. 그래, 이게 뭐다! 어, 너 산삼 찾았니? 아, 되게 좋아한다. 또 뭐였지, 우리 거? 안경, 빨간색 안경. 빨간색 안경. 이 색깔이야. 아, 이 색깔이야? 어. 빨간색 안경 어딨어? 저 그거 있잖아, 그거. 얘 아니야? 그거. 어, 약간 그 철이 선글라스. 틴트 같은 건데? 그래도 그냥 가져와. 그냥 일단 가져가? 그냥 해, 그냥 해. 야, 이거 진 거 같은데? 어 신동 너무 잘 어울린다. 없어. 어 이것도 있었어. 이것도 있었어. 어 신동. 그럼 일단 이거라도 해놔. 찾았어. 어, 그래. 찾았어. 오케이. 됐어. 자 꾸며드릴게요. 네. 저 입혀주세요. 네. 엘사. Let it go, let it go. 자 저 겨울 공주로 바꿔주세요. 터질 것 같은데? 그냥 뭐 느낌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요? 손가락이 너무 짧아. 안경 이거예요? 이게 더 예쁠 것 같아.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사진이랑 대조한다고 하면 똑같이 입어야 된다고 하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한 명씩? 이게 더 예뻐.
아, 포기한 거예요? 아, 이게 더 어차피 신동이 형이 이겼어. 내가 봤을 때 이만큼 돼요. 아, 특이 형 이쁘다. 어, 이게 더 예쁘잖아. 미친 사람 같은데요? 더 예뻐, 이게 더. 어디에 붙일 거죠? 특이 형 도네이 때 같아. 인중에. 사진 여기서. 사진 대줘, 할 때 일단 해줘. 아, 수염인가요? 아, 좋았어. 이걸 들어야 돼, 그럼. 지니 같은데 됐다. 형 귀엽다 귀엽다. 됐어. 자 하나 둘 셋 쇼타임! 쇼타임! 저희 완벽해요. 다 이미 다 착장 끝났어요. 자 저쪽 이특 팀 사진 좋다. 자 이특 팀 뭐가 네. 달라졌죠? 우선 인형도 그렇고. 아 인형이 있었구나. 네 선글라스도 아. 다릅니다. 아 선글라스 인형이 어디 있었어? 아 인형 여기 있다. 어. 인형 저기 네, 여기도 있고. 아. 그래도 세 개 찾았어 세 개.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완벽하죠. 만점이야? 만점입니다. 아 우와 정확해. 자, 이렇게 해서 다 찾았어? 다 찾았어. 우와. 이 팀은 40점, 신동 팀은 만점으로 만점. 우승 팀은 신동 팀. 예! 잘한다. 예! 그렇다면 신동 팀에게 한우 세트. 야 한 명씩 다 줘야지. 어 여기 있다. 어 뭐야? 진짜 생겼어? 야 니네 몰아갖게 하면 안 돼? 아, 괜찮아. 우리 게임 하나 더 해가지고. 어. 자, 아니 야, 괜찮아. 우리 다음 거 몰아가게 하자. 아니야, 다음 거 그 게임이 또 있어요. 다음 게임을 걸자 그러면. 이번 게임이 좀 팬분들이 아쉬웠대. 너무 싱거웠어. 아, 자, 아, 그러면 진짜? 신동 씨가 다음 게임 소개해 주세요. 뭔가 아쉽잖아요. 어. 자, 이대로 끝내기 아쉬우니까 게임을 하나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보너스 게임 어떤 거죠, 이특 씨? 바로 슈퍼주니어 춤장을 가려주쇼! 저희가 만날 때마다 늘 화제가 됩니다. 과연 슈퍼주니어 춤장은 누구인가? 오. 재작년이었나요? 신동 씨였었죠? 재작년에 제가 였고 그랬죠. 작년에 다시 은혁 씨로 돌아왔었고 맞습니다. 이제 올해 다시 공석이 된 건가요? 가려봐야 됩니다. 공석이에요, 공석. 아, 공석인데 얼마 전에 그 영준쌤이 네. 한번 사실 또 이게 정리를 해줬어요. 아, 정리해줬어요? 네, 네. 영준쌤이 사실 이게 어, 영준쌤의 입장에서는 네네. 이제 또 성을 나라고 한 거 아니야? 저라고 아 은혁이라고 아, 예성... 아, 예성 아니었어요? 아예 그런데 지금 아, 그런 안 됐어요. 네. 아니 그러면 신동 씨 네. 춤장이 되기 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저는 유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연성.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 쇼타임 챌린지 구간에 맞춰서 네. 요가 밴드를 가장 길게 늘리는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어, 예. 어. 쭉쭉 늘리는 게임. 이거는 너무 려욱이가 궁합적인데 약간 요가 유연성을 보는 게임. 요즘 려욱이 네. 거의 요가 브레임까지 써요. 아, 정말 요가 밴드가 뭔지 몰라. 이거. 려욱이 요새 요가 너무 많이 해서 달심이야. 어, 요가 브레임까지. 자, 발에 걸고 위로 쭉 늘리면 되나 봐. 아. 누가 가장 어떻게? 근데 이건 발에 걸고 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발에 뭐. 걸고 이렇게 당기는 거지. 아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유연이 있어야 되나 이게? 이게 유연성과 근력. 오케이. 나 이거 하면 끊어질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 여기다 걸어요. 네. 어 근데 나 신발이 커서 안 들어. 어. 그렇죠. 네. 신발 벗고 해. 아 저 신발 벗고 하니까. 신발을 이렇게 걸어서 우리 그 이거 아니. 있죠? 드드드드드드 하다가 이거 들잖아요. 아 어디까지 드냐. 너무 싸이하다가 어깨 다친다. 어 이걸 양쪽에다 걸고 가운데를 들고 해야 되나? 쉬울 것 같아. 너무 쉬울 것 같은데. 해봐 해봐. 아니 양쪽에다 둘 다 걸어봐. 신발 다 벗고 형. 아 줄자로 어, 길이를 재. 아니 그 두 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형. 아니, 중간을 해봐. 어 그리고 형 두 발에다 다 걸어 이걸. 걸고. 그렇지. 밑에서. 아 그 밴드를 끌어올리고. 이걸 잡아야 요거를. 아 끊어지는 거 아니야? 아 그래. 그거네. 그래야 힘들지. 이걸 하라고요? 이거 끊어져. 이거 안 돼. 아 그래? 이거 찢어져. 발 걸고 어. 줄자로 재는 거. 아 그런 거야. 하나 한 손에 하나씩. 오케이. 아 한쪽에 두 개다. 오케이. 아 오케이. 자 해보세요. 우리 은혁 씨랑 신동 씨가 진행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 그 둘이서 어, 길이를 저희가 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씩 해가지고 할까? 준비된 네. 김에 한번 시작하시죠. 아 저부터 네. 가나요? 어 특이 형부터. 그러니까 하나씩 해가지고 할까 아니면 두 개 다 해? 여기다 이렇게 걸고. 하나. 그렇죠. 조심해요. 아 괜찮아요 이런 거 뭐. 저 근데 타이트하지 않아서. 자. 그러세요. 음악이 나오나요? 그부 저희 그 안무 부분에 맞춰가지고. 네. 네. 음악 쇼타임! 거기까지! 자! 재볼게요. 자 표정 봐! 밑에 아, 진짜 빨리! 자 몇 세지죠? 근데 196! 6! 아~ 196? 와 잘한다. 네. 네. 이거 키, 100, 아니 근데 키 큰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야? 맞네. 어, 뭐, 아니 팔 길잖아. 네. 아 나 아 여기 자 요가하면 레옥이죠? 그럼 신발 안 벗어도 되겠네? 어... 아 안 돼 벗어야 돼. 이거 하나만 해도 되겠다. 내려와. 편한 대로.
내려와서 해. 이거 두 개 같이 해야 돼. 응. 한쪽만 한쪽 힘들어가니까 같이 해야 돼. 나 신발 벗고 힘드니까 신발 신고 할게. 어우, 내려, 안 돼, 안 돼. 신발 벗어야 돼. 어이, 많이 내려가시네. 어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지역까지 내려갔어? 무슨 소리예요? 갈래슈즈 신으셨어요? 어, 저 안에 지금 뭐 벽돌이 있나요? 호로 벽, 아니 이렇게 벽돌이. 발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긴. 그게 아니라 이거 신발을 들어갈 수 있어 이거? 발이. 자, 레오 갑니다. 네. 자, 시간이 많지 않대요. 디스크 나가. 저렇게 신으면. 자, 바로 갑니다. 자, 가볼게요. 이 쇼 타임. 아직인가요? 자, 가볼게요. 네. 라츠고. 시. 음악 주세요. 앞에 좀 가야 돼. 아니야. 앞에 좀 가야 돼. 자! 여기. 자, 여기.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네, 여기 재밌어. 버텨요. 버텨야 돼요. 거기요? 거기요? 네. 네. 아. 아, 몇 시죠? 아. 192. 아. 그래, 키가 작아서 그래. 아, 190이 아쉽네. 여기 팔 긴데. 자, 다음 예성. 신발 벗어야 돼요. 신발 벗기. 웃기다, 네. 웃기다. 자, 내려오세요. 이거 재밌다. 아, 웃기다, 웃기다. It's your time. 으아, 이거. 거의 안무에서 차가 난 게임이라. 아, 재밌네. 어차피 이거, 이쪽만 될 거지? 그냥 한쪽도 벗어. 근데 찢어질 것 같아서. 웃기다, 웃기다. 근데 한쪽 안 내려오면 이렇게 되잖아. 자,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자, 패션의 패자를 공부하고 네. 있는 예성. 아,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자, 음악 풀어야 되는데. 주세요. 잠깐만요. 쇼 타임. 자, 자. 좀 짧은 것 같은데요. 좀 짧은가? 자. 표정 뭐야? 끝 거기에요? 네. 배를 가려달래요. 100. 90! 90! 3! 193! 아, 영웅팩! 자, 자, 진상 괜찮아요? 그게 193! 내보내요. 아~ 자, 자, 마지막 이동해! 네, 이동해 갑니다. 네. 또 이동해 하면 운동이고. 이동해 또 핸드볼 했었어가지고. 아, 이거 앞뒤로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다리를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거 뒤로 했었어야 했는데. 아니, 우리 동해 씨가 다른 승부욕은 없는데 이런 운동 승부욕 있어.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돼. 운동 제일 많이 안 돼. 나는 운동 혼자 할 때가 제일 좋더라고.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 잘 못해. 운동으로 하는 게임 하면 못해. 다죠. 다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우디 갔을 때 그거 기억나죠? 철봉 매달리지. 근데 뭐 던지는 못해, 것도 못하고 농구공도 못하고. 자,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자, 승부욕이 다른 실패.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야? 왜 튕겨져 나왔어? 왜 튕겼어? 못 버텼어, 못 버텼어. 자, 에이. 자, 이렇게 해서 최고의 춤장은 이특. 나다. 와, 이특이야? 나다. 이특 씨에게 슈퍼주니어 춤 3위를 드리겠습니다. 진짜로요? 예. 왜 1등 아니에요? 1등은 저희, 1, 2등은 저희니까. 아, 3위. 3위 결정전이었어요. 네. 그러면 4위가 예상이에요? 그렇네요. 이동의 꼴찌, 꼴찌. 이동의 춤 꼴찌. 예. 여욱 씨가 5등. 좋아요. 자, 지금 두 분이 1등, 2등이라고 했는데. 네. 자, 여기서 최강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럼요. 승동 씨, 은혁 씨, 제가 시간이 돼요? 마지막 결승전을 갖게 됩니다. 아, 게임해야 돼요? 네. 아, 그럼 뭐 털어야 되겠네. 자, 신동부터 가나요? 아니, 같이 해야죠. 동시에 해야죠. 동시에 가야죠. 아, 동시에. 네. 좋아요. 이번엔 어떤 댄스 게임인가요? 저희는 이제 만보기를 네. 착용을 해서 네. 노래가 끝났을 때 만보기 숫자가 더 높은. 똑같은데 딱 차죠. 어디 차실 거예요? 거기요? 허리? 여기? 허리에 차야 돼요. 이건 또 저랑 이특 씨가 이거를 MC를 진행해봤기 여기, 때문에 여기다 차면 흔들림이 없어서 여기 차면 딱 차서 바지에 바지에 차야 돼. 그치? 오케이 오케이. 앞에 차는 게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 여기. 바지에 차야지 흔들. 하나 더 없어? 하나 더 없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저 주셔야죠. 아, 3등 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셋이. 아, 셋이서 이제 껴주는 거예요? 금은동. 아, 오케이. 금은동을 가려. 아, 근데 어쨌든 이특 씨는 이거 알잖아요. 만무게 어떻게 하면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요? 몰라요? MC 괜히 했네요, 그러면. 아, 바지가 자꾸 내려가. 움직이지 말아요. 자, 하체를 써야지 이게 만보기가 올라갑니다. 상체만 쓰면 올라가지 않아요. 자, 영 됐나요? 아니, 이게 안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 이게 원래 누적이 있어서 그게
다음에 아니 올라와. 근데 흔들어도 다시, 안 올라가. 그게 이따가 이게 원래 나와. 이렇게 하면 1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8 이렇게 되고 하거든요. 어, 나중에 이럴 때는 리셋을 꽉 눌러줘요. 자, 설명이 너무 길어요 지금 빨리 가요. 자 리셋 꾹 눌러주세요. 다시 이제 시작할 돼, 거예요. 리셋 꾹 눌러요. 네 눌렀어요. 이특 씨 눌러줘요 지금 계속. 아 저희 게스트가 왔습니다. 어? 심판 민호가 왔습니다. 어 뭐야? 야 민호, 빨리 와. 어. 민호 왜 왔어? 민호. 야 심판 봐봐 봐봐. 자 그러면 야, 민호 들어왔어 마무리 패스. 민호 들어왔어. 시간 없어 우리. 자 민호 민호까지. 아니 3분 남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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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야 여기 있어. 자 이것은 SM. 이것은 광야입니다. 갑자기 왜 온 거야? 스케줄 하러 왔어. 아 스케줄. 빨리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좋았는데요. 이거 한번 너 한번 달아봐봐. 어. 야 자 준비. 나 다리 다쳤으니까. 그래 그래. 아 그러면. 특이한 걸 네가 하고. 아니 내가 다리를 다쳤어. 아니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비. 잠깐만 이거 25로 올라갔는데. 어 예. 리셋 눌러주세요. 리셋. 리셋 꾹 누르고. 리셋 꾹 누르시면 돼요. 네. 오케이 됐다. 자. 3분이 야, 야 만보기 됐어. 렛츠고. 준비. 음악 주세요. 와 하는데. 자. 만보기 숫자가 많이 올라가야 돼요. 많이 털어주고 다리도 많이 털어주고. 운동이야. 민호야. 유산소. 유산소 가야지 여기서. 그렇지. 민호야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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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 민호야 그거 아니야 좀 더해. 민호야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 자 여기까지. 자, 자. 과연. 과연. 은혁이가 확인을 해줘. 오, 너무 못했는데. 자. 잠깐만요. 신동이 형이 잠깐만요. 네. 리더는 또 반칙을 했다고 했는데 무슨 반칙을 했나요? 반칙 안 했어.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 반칙했어. 신동이 형 98. 98. 왜? 민호 모르겠어. 89. 89. 특이 형 반칙왕. 아, 이 형 반칙했네. 반칙 안 했어. 흔들었지. 109. 아, 나이스. 솔직히 말하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 형 또 반칙했군요.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아, 시간 없어. 아니, 그만해. 시간 없어. 안 돼. 왜 자, 이렇게 해서 승자는 2등. 와. 무효. 아,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아, 형들 컴백 축하해. 아, 그래요? 우리 민호 씨가 네. 저희랑 챌린지 1번으로 했어요. 맞아요. 아, 맞아. 어? 네, 해줬어. 근데 민호는 여기 왔어야 됐네. 왜요? 그래. 우리 콘서트. 아, 맞아. 그래. 콘서트에 또 우리 오, 민호가. 얘기해도 돼요? 아, 예. 얘기해도 되지. 아, 일단은 1분 30초 남았어요. 우리 샤이니 팬 여러분들 저희 콘서트 오세요. 아, 매진됐구나. 놀리는 거야. 아, 미안합니다. 새로운 홍보 방식이네. 아, 자, 반칙을 정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슈퍼주니어 춤장 이특 씨에게는요 네. 부상으로 올해 춤장 영예를 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아, 아무도 인정 안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되게 싫어하는데요. 한 번 드리죠 뭐. 네. 올해 한번 드리죠. 자 오늘 이렇게 슈퍼주니어 쇼타임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 또 민호 씨 어떠셨나요? 너무 짧은 시간이 좀 재밌었어요. 팬들의 쇼타임 활동과 네. 콘서트 너무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신 김에 네. 저희 한우가 있거든요.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일찍 좀 자. 형이 사비로만 하세요. 내거 아니라고 막. 네. 자, 50초 남았어. 50초 남았어. 빨리. 네, 자 그리고 오늘 카운트다운 라이브 함께해준 우리 엘프분들에게 또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네.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이제 슈퍼주니어예요. 샤이니 월드. 샤이니 월드 안녕. 아, 자.